김경실입니다. 여기 이태원 네. 그 메트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네, 그 골목이 네. 지금 사람들하고 올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올 거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손대 좀 해주셔야 돼요.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엄연히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들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혹시 마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한 몫을 챙기려 한다.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는 막말부터 세월호 유족들까지 언급하며 유족을 모욕하는 글까지. 12구 참사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SNS에 잇따라 올린 글입니다. 혹시 뭐 본인 소신으로 그렇게 올리신 건지. 본인 소신인지 누구 소신이겠습니까? 예. 어찌하여 우리 아이들이 저기 저 사진 속에 있는 것입니까? 새끼 일을 어미는 절규합니다.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 땅의 우리 아이들, 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한 정부로부터 여러 고비를 거치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으십시오. 그래서 부모를 장례식장으로 부르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장례식장에서 맞닥뜨리면